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기후변화 사항실 대표 박세훈입니다. 오늘은 기후대학, 기후미래대학, 기후미래AI대학, 명칭이 좀 길어졌는데요. 기후미래AI대학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다 보니 탄소 중립 문제가 대두됐고요. 우리의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기후미래대학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글로벌 핫한 분야가 AI이지요. AI 로봇. 그래서 이 세 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신치유 산업 과정. 기후 위기는 건강 위기라 했습니다. 치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하면서 우리 4대 질병 치유도 하자라는 의미의 과정입니다. 8시간 하고요. 두 번째 과정이 탄소 중립 시민 감시관, 청소년 감시관, ESG 진실 경영 과정이라 합니다. 탄소 중립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기업이 해야 될 ESG 경영을 시민 감시관, 청소년 감시관들이 정확히 철저히 또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내년 2025년 9월부터 탄소 중립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노조 대안으로 뜨고 있는 시민 감시관, 청소년 감시관, 아주 중요한 분야이지요.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진실되게 ESG 경영을 하는지도 우리가 감시를 하기 위한 과정이 기후미래대학의 2강입니다. 3강은 AI, 디지털, 가상융합경제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AI 분야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도 살펴보고 ChatGPT 포함 구글의 제미나이 등 실습도 해보면서 AI의 여러 활용도들을 살펴봅니다. 거기에 DQ라 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가상융합경제, 가상경제, 그래서 가상화폐 등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이렇게 총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후미래 AI 대학, 여러분들께서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로 연락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문활동가, 전문강사, 전문치유, 건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